근데 여러분 제가 또 드릴 말씀이 또 있어요. 또 제가 또 긴급하게 또 드릴 말씀이 있는데 제가 드디어 여러분들 결혼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생기는 날입니다, 여러분들. 제가 남한산성 한 자락으로 이사 왔는데 여기가 지역이 또 이제 하남이더라고요, 하남. 지인으로부터 또 연락이 하나 온거 아니겠습니까? 지인한테 딱 연락을 받았는데 이거 보이세요? 위례 포레자이 하남? 야 이거 딱 보자마자 이거 내 집이다. 왜냐면은 제가 하남으로 이사 왔잖아요. 근데 딱 이게 하남 떴길래 하남이래요, 하남. 근데 이게 한 세대긴 해요. 한 세대긴 해. 어떻게 이게 나왔는지 모르겠어요. 이게 뭐 사람들이 뭐다 왔다가 이미 다 끝난 건데 사정이 안 좋았는지 뭐 주식이 잘못됐는지 잘 모르겠는데 나왔어요, 일단. 모집 공고문을 딱 제가 보면은 하남시에 거주하는 자에게 공급함으로. 이거 제거 아닙니까? 저 하남 살거든요? 저두달 전에 이사 왔는데. 아니, 여러분, 하남 지도 딱 보세요. 여러분, 이게 하남 지도거든요? 하남이라는 게, 여기 산이에요. 누가 사람 살아, 여기? 여기 사람 아무도 안 살아요, 하남에. 그나마 이제 여기. 이쪽에 이제, 좀 이렇게 주거지역이 구성되어 있는데, 하남에 사람이 안 살거든요? 근데 딱 이거 제가 보니까, 야, 뭔가 이거, 나에게 주는 뭐, 선물? 바로 지원했습니다. 여러분, 바로 지원했어요. 아, 일단 여러분, 그 청약, 이거 여러분 아세요? 이거 청약하려면, 청약 통장 있어야 돼요, 청약 통장. 그래서 하남시민은 여러분 여기서 어디예요, 하남시? 특별시가 이제 서울이고, 세종특별시, 서울특별시, 광역시, 인천광역시에. 경기도는 뭐 없잖아요? 135 아래니까, 400만원만 이게 넣으면 되거든요? 청약 통장에?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게 제 청약 통장인데, 제가 청약 통장 만들어둔 게 있나 했는데, 있었던 거예요, 딱 보니까. 제가 2012년 이 8월 31일 날, 이 청약 통장을 만들었는데, 2만원 제가 이체를 해놨어요. 이날이 무슨 날이냐? 제가 이제 8월 20일 날 입대를 했는데, 입대 후, 이제 11일 후인데, 제가 이제 훈련소 들어가서, 이제 일주일 정도 지나서, 논산에서, 이제 수류탄 교정으로 뭐 간이 많이 할 때예요, 이때가. 근데 딱 식당인가 어디 갔는데, 병사 식당에 갔는데, 뭐 가입하면 뭐 요구르트를 줬었나? 뭐. 아무튼 뭐 군인으로서 포기할 수 없는 선택지를 저한테 주면서, 통장 만들어라. 그러면 뭐 이거 요구르트인가 뭔가 주겠다 해서 그게 뭔지도 모르고 만들었는데 알고 보니까 최악 통장이었다. 이거 잘 써먹어야죠. 이제 개설 지점이 이제 논산 지점인데 이 기준이 보니까 이제 400만 원 정도 이제 입금하면 될것 같아서 이제 300만 원에 지금 딱 300만 원 있거든요.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100만 원만 딱 넣으면 되는데 혹시 모르잖아요. 사람 일이라는 게 여러분들 혹시 모릅니다. 이 분당이 여러분들 분당 특별시 되면 어떡할 거야? 분당 특별시 되면 여기 지원해야 될거 아니에요. 사람 일이라는 게. 그렇잖아요. 그래서 제가 깔끔하게 400더 입금했습니다. 300 플러스 400 해서 이제 700을 딱 청약통장에 넣어놨어요. 그래서 저는 이제 청약할 준비가 이제 끝난 거죠. 근데 이걸 청약통장 가입 여부와 관계가 없더라. 이게 뭐, 무슨인가? 뭔가 뭐 이상한 청약이라서 이게 청약통장이랑 상관이 없었더라. 그리고 제 400만원 그대로 빨렸더라. 돼지저금통에. 여러분, 청약통장에 돈 넣으면은 못 빼시는 거 아시죠? 그거 뭐 블랙홀이거든요? 한번 돈 넣으면 못 빼요, 거기서. 제700 그대로 빨렸다. 뭐 그래도. 되면은 좋은 거잖아요? 이거 저 가격도 안 봤거든요? 무슨 집인지도 안 봤어요. 무슨 집인지도 안 봤어. 근데 이거 9억이던데요? 근데 청약은 되면 좋은 거니까 일단 뭐 된다면 뭐제 콩팥이라도 판다는 마인드인데 다 그렇게 하잖아요, 여러분 요새. 요새 다 장기 하나씩은 없어지고 가잖아요. 일단은 어플라이를 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 이게 8월 3일날 9억 넣으면 대출이 안 된다고요? 진짜요? 아니 결혼할 사람을 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 이게 이제 기본이라니까요, 기본. 이게 티켓이라니까요, 티켓. 결혼할 사람이 먼저가 아니라 그래서 8월 3일날 아침 9시에 딱 이게 열렸습니다. 이거 보이시죠, 여러분? 위례 뽀레자이. 이름도 예뻐요. 이름도 예뻐요. 제 미래 집인데, 위례 뽀레자이입니다, 여러분들. 딱 제가 그때 이게 청약하는 그건데, 뭐 청약 제가 신청하니까 약간 이런 화면 나오더라고요. 전 청약 처음 해봤어요. 뭐 이런 화면들 쭉 나와요. 투기 과열지구, 뭐 저한테 뭐 세대 구성원 중 재당첨 기간 뭐, 응? 여러분들 시간 보이세요? 여기 청약 접수 끝났습니다. 청약 접수 중. 보이시나요? 제가 1등으로 했습니다, 여러분들. 이게 9시에 딱 열렸는데, 제가 9시 12분에 청약을 마쳤어요. 제가 1등으로 했습니다, 1등. 아, 선착순이 아니에요? 시간, 정렬해보면 내가 1등으로 뜰거 아닙니까? 간절함을 봐주시겠지. 그래서 이제 8월 8일 날, 다음 주 월요일 날 이제 당첨자 발표가 나는데, 그게 뭐, 당첨되면은 이제 바로 계약하고. 녹조라떼님 위례 뽀레자이 사십니까? 다른 층이에요? 어이구, 105동이세요? 어이구야, 어이구야, 어이구야. 주민이시네.
저 곧 갈 거거든요? 8월 8일날 아 녹조라 팀 넣었다고요? 경쟁자네 님 거기 산다면서요. 아씨 경쟁자 하나 늘었네. 아 저는 하남 사는 사람 저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? 의무 5년간 거주 의무기간? 아 이건 좀 생각해봐야 되는데. 아 이거 되면 어떡하지? 5년간 의무 거주해야 된다고? 아 이거 아 이건 좀 빡센데? 뭐 제가 한번 지켜보죠 뭐. 전매도 금지된다? 아 이거 좀 빡센데? 전매해야 될 일 있으면 어떡하지? 아 응? 기독교인 분들 계시면은 천주교인 분들 계시면은 이번 주 교회 가실 때 응? 기도 제목 같은 거 봤잖아요 주변에서. 응? 아멘!